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희입니다. 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설 명절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2021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특별 대담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영등포구 최현우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청장님의 행보도 좀 많이 달라지셨을 네.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시대 주민들과의 소통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의 삶, 그리고 골목, 상권, 경제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는 소통, 생활 행정이 더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로 구민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지난 신년 1월 달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주민분들 200여 명분을 20차례 화상회의 통해서 만났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지역 현안들을 듣고 발전 방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저희 구의 18개 동인데 현장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이렇게 어려워진 골목 상권 그런 상황도 한번 챙겨나갔고요. 또 현안 사업들도 좋고 주민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습니다. 이제 돌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골목 상권에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한편으로는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또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더 힘든 이 시기에 구민들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방금도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정말 특히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이 정말 깊어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 좀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요? 안하선님 말씀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고요. 골목 상권의 위기 진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저희 구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130억 규모의 저리 융자를 통해 자금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 저희가 350억 규모의 영등포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아마 저기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아마 최다 액수였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점을 비롯한 소매업에 상당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요. 이번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50억이 증가한 4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담비를 줄 거라 담비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설맞이 공동 구매를 했습니다. 영등포 전통 시장 비롯해서 다섯 개 시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포장도 통일하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몰 배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정도의 매출을 거뒀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에 또 훈훈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이제 영등포 전통시장과 청과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재래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등포에서는 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제 문화 예술인들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우리 구민들도 그런 어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스트레스 그런 어떤 치유 힐링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저희 구가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향후 5년 동안 200억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는데요. 영등포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품격 있고 창의적인 문화와 콘텐츠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것도 진행이 되면서 아까 예술에 대한 어떤 창작 지원, 그러니까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사억 규모의 문화 뉴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두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벚꽃 축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전면 통제를 했는데 금년에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절충된 비대면 온라인 컨텐츠를 행사를 할지를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도 함께 또할수 있고 또 지역민들도 함께 그 코로나 블루 이겨내는데 더욱더 우리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다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혜택들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영등포구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합니다. 영등포구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들인데요. 먼저 영중로 노점상 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50년 동안 노점상이 좀 점유해오던 영중로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영중로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 향후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민선 7기 들어서 가장 잘된 행정 중에 하나로 영중로 노점 정비와 보행 환경 개선인 것 같습니다. 탁 트인 영등포를 비전을 가지고 변화와 도약을 어떤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구민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영등포 시문고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영중로 불법 노점 정비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그분 노점분들하고 상인분들, 구민분들, 또 전문가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2019년 3월 25일 날 2시간 만에 50년 동안의 불법 노점을 평화롭게 상생하면서 정비를 해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보도를 정비하고 노점상은 거리가게로 일부 전환을 하고요. 정류장을 새로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만들고 해서 그 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등포역 앞에 영중로는 대표 거리입니다. 영등포 중앙에 있는 거리, 영중로거든요. 거기가 깨끗하고 안전한 탁 트인 거리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이제 2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영중로 끝나는 영등포 시장 사거리에서 영등포 시장역까지 300m 구간을 또 이제 보행 친화 거리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점도 일부 거리가게로 전환하고요. 도로를 정비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의 뭐 지금까지 행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는 청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천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청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각별히 신경 쓰는 또 다른 좀 생활 행정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18개 동 돌면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또 청소 행정이었고요. 근데 2년 반 지나면서 그래도 청소 환경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국민분들도 많이 깨끗해지고 좀 쾌적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청소 쓰레기 문제는 첫 번째 생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들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생활 민원입니다. 쓰레기, 청소, 주차, 보행 환경인데 결국은 탁 트인 영등포 쾌적하고 또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저희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RFID 종량제, 아파트에 놓는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각 이게 주택마다 지금 설치를 했고요. 또 이제 영등포구 의료중거장, 그러니까 영의정이라고 약칭인데요. 한 200여 개 정도로 각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때문에 또 이게 지저분해잖아요. 꽁초픽,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소 환경은 이제 다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주차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는 이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는 거하고 불법 주차 단속입니다. 짜투리 탕이나 부설 주차장, 교회나 성당, 대기업에 큰 주차장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 짜투리 탕도 개발하고 주차장 개발해가지고 한 2년 동안 1000면 정도의 주차 면설을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약 한 면당 8천만 원이니까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효과가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영중로를 비롯해서 대림동, 양산로 등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상인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대도 좀 그런 부분을 좀더좀 국민 저기 상인분들을 위한 좀 지역경 활성화를 위한 단속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좀 직접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정말 주민들의 염원 중에 하나가 영등포 쪽방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쪽방촌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영등포역 앞인데요. 영등포역 앞에는 영중로 노점이 있었고 쪽방촌이 있었고 성매매 집결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약간 쪽방촌 같은 경우는 360여 명의 쪽방 주민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그거를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와 함께 포용적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대전, 부산, 최근에 서울역 동자동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최초 사업이 영등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물권 조사나 통합 설계 공고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2025년도, 그러니까 향후 4년 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200가구, 신혼부부나 쪽방 주민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나 행복주택, 그리고 민간 분양 등 1,200가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의 관문이자 또 얼굴인 영등포역 일대가 영중로의 노점 정비와 가로 환경 개선 그리고 쪽방촌 좀 이따 얘기해 성매매 집결지가 되면 아주 새롭게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의 좀 어두운 곳,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영등포역 앞 성매매 집결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영등포역 앞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등포역 앞에 세 가지 큰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세 가지 현안 중에 또 성매매 집결지였는데요. 사실상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타임스퀘어나 주변 지역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후 취약 지역이었고요. 이곳이 이제 2025년도 이후, 한 2025년 6, 7년 정도 되면 1,500여 가구의 복합 주거 상업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작년에 뭐 시구 합동 보고회 주민 설명회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토지 소유자나 주민분들하고 소통과 협업 등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월 22일, 작년, 아니, 지난달 20일 날 서울시에 정비구역을 지정 요청을 했고요. 3월경에 심의를 하면 빠르면 6월 정도에 공식적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속하고 아주 차분하게 정비구역 지정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이 발전된 영등포구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영등포구는 또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곳으로서 또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 가지고 계실까요? 영등포구에는 외국인 다문화 인구가 5만여 명입니다. 제가 38명 중에 5만 명이면 한14% 정도고 한 8명 중에 한 분이 다문화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 어떤 다양성, 이 다문화는 우리 영등포구의 큰 자산이자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생하고 화합을 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드림 문화복합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법률이나 생활상담 등 통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내국인과 외국인과 함께 상생하는 한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거리 청소나 뭐 기초질서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또 준비 중이고 해서 함께 다문화가 우리 영등포구의 또 잠재력으로서 자산으로서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네, 희망해 네. 봅니다. 네. 다음으로 영등포구의 슬로건 바로 탁 트인 영등포인데요. 영등포를 보다 더 탁 트이게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죠. 바로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이야기입니다. 고가차로 철거 후에 어떻게 좀 바뀌게 되는지 변화들 궁금합니다. 그 영등포 로터리는 어때 보면 한강 이남에서 한강 그 이부 이제 광화문권 서울 중심까지 가는데 서남권의 관문 역할입니다. 어떤 대동맥 역할인데요. 그곳 같은 경우는 어떤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 또 유명한 곳이고요. 그 거미줄처럼 문어발처럼 엮여 있어서 초보자뿐만 아니라 자주 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까지 이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철거를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로터리가 상당히 아주 감명하면서 교통 안전 그리고 그 교통 흐름도 두 배 빨라지는 걸로 개편이 될 거고요. 주변인 녹지 공간 공원이 또 들어섭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를 해가지고 아마 영등포구의 아주 명물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탁 트인 영등포 도로만 탁 트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문화까지도 탁 트이게 할 만한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죠. 바로 제2 세종문화회산 건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 언제 건립이 되는 건지 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오페라단의 공연 여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좀 네. 알려주시죠. 우리 서울에는 큰 그 문화 공연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강남 서초구의 예술전당이 있고요. 근데 서남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등포구 물레동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면 서울의 3대 도심으로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거기가 방림방적 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기부 체납을 받은 땅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금년 11월 달에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2025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되면 2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문화시설 등이 건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시립교향악단, 오페라단 그리고 국내 유명 예상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문화 그 체험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무엇보다도 영등포구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문화 발전의 요소가 있죠. 바로 대선제본 부지 문화 발전소 조성 문제인데요. 2019년 착공에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제본 부지 이 문화 발전소 이제 곧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한 그러니까 금년도 한 6월, 7월 정도 1차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중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 최초의 민간 주도하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과거 이제 대선제본 밀가루 공장의 터를 외형 그대로 유지한 채 그곳에다가 이제 전시관, 또 공방, 오피스, 또 베이커리 등을 해가지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서울의 대표 명소로 타임스퀘어 바로 옆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성묘의 직결지나 쪽방촌이나 이런 데가 이제 개발이 되면 함께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되고 또 그 건너가면 제2 세종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아까 문화 복합 도시로서의 영등포구에 상당한 큰 그 아마 랜드마크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요즘 한류 바람이 불면서 전 세계를 좀 휩쓸면서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우리가 가진 문화의 힘이 더욱 강력해질 네. 거란 기대가 듭니다. 네. 문화뿐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이 바로 의료 기술입니다. 영등포구가 스마트 메디컬 특구로 또 발전할 예정이라고요? 네, 스마트 메디컬 특구인데요. 저희 구가 이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이 된 이후로 그 외국인 환자가 또 그 2018년에 한 6천여 명에서 2019년 한 2만여 명으로 한 290%가 증가가 됐는데
타 지역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 증가할 때 저희가 290% 상당히 많은 의료 관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줄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네트워크, 의료 관광 전문 인력 육성, 해외 시장 뭐 다변화, 무엇보다도 홍보, 인천공항에도 저희 홍보 같은 그런 걸 철저하고 있고, SNS도 홍보, 또뭐 러시아나 뭐 몽골이나 또 베트남 같은 데도 SNS나 홍보나 또 이런 그런 거를 계속 강화를 해서 향후에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의료 관광의 어떤 그런 거를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계획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등포가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시설들 이외에도 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개관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선제본 도시재생이 아마 1차 개관을 6월 달 정도 하고요. 그 평생 교육의 메카인 YDP 미래 평생 학습관이 대림 3동에 6월 달에 또 준공합니다. 또 저희 구의 대표 도서관인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이 4월 달에 착공이 시작되고요. 여의도 MBC의 부지에는 도서관이 하반기에 설계 공고가 들어가서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18개 각동에는 마을 도서관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림 3 유수지에 종합체육시설도 착공하고, 또 안양천에 뭐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그 산책로도 종합체육시설로서의 또 본격화가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양평 영등포동의 공공복합시설이 또 이번 봄에 또 첫삽을 뜨고요. 그리고 신길동 사르가시장과 영지시장 재개발도 본격화됩니다. 구민들이 하여튼 체감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 보시고 다른 분들이 좀 영등포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면서 일상이 멈추고 또 골목 상권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요. 너무 전무후무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헌신과 협력 덕분에 함께 극복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해는 영등포구가 개청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의 3대 도심이고 17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역사와 전통의 도시입니다. 저희 이제 영등포구가 탁 트인 영등포로서 그리고 향후 미래 100년을 차곡차곡 준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고요. 더 나아가 영등포의 제2 르네상스 부흥을 위해서 더욱 우리 1,400여 직원들과 함께 또 38만 국민과 함께 힘차게 뛸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신춘년 새해인데요. 국민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코로나로 지쳤지만 그래도 더 힘내시고 우리 영등포구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CNB 특별 대담 최현희 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속이 조금이나마 좀탁 트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더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